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요. 아, 스님, 저는 정말 불교가 도대체 뭐길래 불교 공부한 사람이 이럴 수 있는지 나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요. 자신은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. 몸도 아프고 하는 것마다 되지도 않고 심지어 막 하는 것마다 되지 않아서 괴로워 죽겠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. 그래서 막 세상을 원망하면서 너무 불평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암 환우들 모임이 있어서 그암 환우들 모여 있는데 말기 암으로 거의 죽어가기 직전인 30대 여자분이 계셨는데 애 셋을 가진 애엄마 말기 암 환자가 계셨는데 그 애엄마가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은 지금 곧 죽을 사람인데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즐겁고 유쾌하고 정말 만족스럽고 감사하면서 죽음을 정말 초월하면서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게 그냥 억지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지 저거는?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? 싶어서 그분하고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오고 갔는데 그분이 오히려 나를 걱정해 주면서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대요.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한테 이제 써줬던 답변에 그렇더래요. 나도 옛날 같았으면 정말 괴로웠을 것이다. 근데 나는 마음 공부를 하고 불교를 공부하는데 불교를 공부하고 뭐 인생이 바뀌었는데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났더니 정말 이 죽음이라는 거 생사가 이게 그렇게 내가 옛날에 생각하던 것처럼 그렇게 충격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깨달았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분은 죽기 직전에 남긴 글에 30년밖에 안 되는 한 생이었지만 너무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축복받으면서 선물과도 같은 한 생이었다.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살다 갈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동스러웠다. 뭐 이런 식의 글을 남기고 말 그대로 쿨하게 죽으신 거예요.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, 사람이?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훨씬 행복한 사람인데 나는 지금 이렇게 괴로워 죽겠는데 도대체 불교에 뭐가 있길래? 불교에서 말하는 불생불멸이라는 무생법인이라는 그 가르침의 진짜가 뭐길래 저럴 수가 있을까?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. 그래서 내가 불교를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내게 됐다라는 것이죠. 이런 일이, 아, 정말, 정말 있단 말이에요.